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근육. 이는 전신질환을 유발하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근육 감소는 혈당을 높이는 주범으로 당뇨병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근육은 대표적인 당을 소비하는 기관인데요. 당뇨가 있는데 근육량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근육이 당을 소비하지 못하면서 혈액에 당이 쌓이게 됩니다. 혈액에 계속 당이 쌓이고 소비되지 못하면 결국 혈당 수치가 점점 올라가면서 당뇨병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근감소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당뇨병 발병률이 3.9배, 고혈압은 2.7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슐린 이상으로 발병하는 침묵의 살인자 당뇨병. 방치할 경우 당뇨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혈당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높아지면 혈당이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키고 전신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신부전,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족부병변증 등이 있습니다. 체내 근육이 10%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은 14%, 당뇨 유병률은 23%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그만큼 근육은 혈당과 건강에 막대한 역할을 합니다.